춤을 추듯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 칸 씨는 좀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죠. 예, 카리스마 포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기사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예, 자, 아, 잠시 내려가서 기대해 대기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진짜 리얼 버라이어티 때문에 정말 거짓 없이 찍었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던 멤버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아, 내가 알았던 세윤이가 이런 매력도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아, 네. 원래 안 친했던 멤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 친해진 건가요? 저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혹시 그런 질문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거요? 너 여자면 나랑 사귈 것 같냐? 아, 왠지 그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카니씨, 네. 만약에 디오씨가 네. 너 여자면 나랑 사귈 거야? 라고 하면 어떤 대답하시겠어요? 저요? 아니, 아니, 그렇죠. 아니 디오씨가 카니씨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네. 너 여자면 나랑 사귈 거야? 디오씨가 카니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카니씨, 제가 여자의 키 상태를 보고 에이, 여기서 키 얘기를 왜 합니까? 네. 맞춰줘야죠. 예, 축하드립니다. 멤버들 프라이버시 같은 거, 뭐 키나 피부 키. 네. 누굴 보시면서 그렇게 키 얘기하셨나요? 본인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양쪽 다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예. 디오씨? 아니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혹시? 사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완벽한 그룹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직 아이돌이고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하기보다는 저 또 발전되는 엑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대상 받았다고 이 모습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발전하는 엑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엑소의 쇼타임!